안녕하세요.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. 자, 남자라면 팔씨름 지고 싶지 않죠. 자, 오늘은 팔씨름 할 때 안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 이두 근육을 이용한 당기는 힘을 많이 이용하는데요.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게 상완, 그러니까 팔꿈치 위에 뼈, 그 뼈의 회전을 이용하는 방법이 팔씨름의 가장 기본이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. 요즘 체육관 워리어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장면 같이 보시면서 필요하신 분들 같이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좀 감이 와? 아직 확실히 오진 않은다. 냄새는 나? 네, 냄새는 나. 네. 너 아직 냄새 안 나지? 꼬맹이들. 그렇지. 그렇지. 손으로 누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상완 회전을 걸어서 그 텐션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야, 회전을. 준섭이 이제 5개월 되니까 슬슬 이제 이해가 되는 모양인데? 그렇지. 자, 진섭이한테 지금 어때? 엘보가 넘어갈 때 보면 빠진다고. 그치? 네가 내려다 봤을 때 여기가 당겨져가지고 이렇게 안 보여야 돼. 그렇지. 그렇게 하면 팔이 쓴다고. 그렇게 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엄지 딱 당겨 놓고 요게 뒤집히지 않게 여기를 딱 잡아서 당겨. 지금도 몸이 기울어져 있잖아. 봐봐, 요 놈이 일자로 서야 돼. 이렇게 그래야지. 기울여 있어 잡는 습관이 되게 안 좋은 거야 초보들은. 준섭이는 받아봐봐. 디펜스를 해봐봐. 이제 그 3 빠져 있잖아. 3두 빠져. 여기 힘 빡 줘, 삼두에. 그리고 봐봐, 네가 내려봤을 때 여기 보이지? 삼켜, 얘를. 얘는 일로 놓고 얘는 더 당겨. 그렇지. 몸 일로 더 와. 그렇지. 거기 힘 빡 주고 당기고 있어. 엄지 당기고. 넘겨봐, 이제 친구가. 여기 신경 써. 요거 계속 당겨, 이쪽. 그렇지. 바깥쪽, 좌가쪽을 살짝 밀어넣으면서 요거 계속 당겨. 요쪽을 살짝 밀어넣으면서 여긴 계속 당겨. 그리고 팔꿈치 더 끌고 와, 몸통 쪽으로, 드래그로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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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회전 조금 더 줘봐봐. 얘를 좀 더 당기고 얘를 살짝 받쳐서 밀어봐봐. 손 신경 안 써도 돼. 그렇지. 얘 당겨. 더 당겨. 일자로. 그렇지. 오케이. 아직은 처음에는 자리를 안 잡아서 힘들어. 그치? 통째로 뒤로 가고 회전이 안 먹지? 그러니까 팔이 펴지는 거야, 계속. 너는 회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, 준섭이는 그 근육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많이 느끼고, 많이 느껴야 돼, 진짜. 걔네들이 진짜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컨트롤이 될 때까지 해줘야 돼. 그게 돼야 방어가 된다.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면 방어가 안 돼. 팔꿈치가 지금 몸통 안에 너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. 얘가 여기 붙어야 돼. 그리고 얘는 아니야. 좀 더 돌아봐. 그렇지.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야. 이게 더 당겨져 있어야 돼. 안 보이지 여기가? 네. 이렇게 돼야 된다고. 그럼 포지션이 밀릴 수가 없어. 그게 깨져야 넘어가는 거야. 누르려고 하지 말고 삼두, 삼두. 팔꿈치 더 몸통으로 당기고, 팔꿈치 더 당겨. 그렇지. 올라타고 삼두, 바짝 삼두. 엄지에다 걸어야 돼. 엄지. 손날이 아니라. 스톱. 오케이. 더 이상 깨지면 위험하니까 요렇게까지만 하는 거야.